계란후라이. 이거 매운 김치 해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나물 한 비비보자. 콩나물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고사리, 도라지, 무, 비빔밥엔 계란 후라이, 잡채, 양념, 계란 후라이, 실비김치. 김치가 모두 배부르네. 고추장, 비빔밥엔 탕고가이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비빔밥 준비했습니다. 추석 명절 때 남은 나물들 넣고 잡채, 실비김치로 테두리를 했습니다. 이거는 실비 파김치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담그신 파김치, 탕국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왜 이리 땀이 나지?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, 얼마 전에 비빔밥 먹을 때 좀 작은 데 비볐는데 이거보다 좀 큰 데 비벼라, 편안하게 비벼라 이렇게 해서 좀 큰 데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이 많아졌습니다. 양이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한 10분이서 앉아서 드시면 될 것 같네요. 탕국이랑 해서 예, 먹을 만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노, 참기름 물러야 되는데 와 여기 다 된 비빔밥 물러볼 뻔했노. 참기름 일단 조금만 넣고 반도 못 먹겠네. 이거 계란은 그냥 같이 박살하겠습니다. 박살 비비시게. 틈새 레드페퍼 좀 뿌리겠습니다. 진짜 다 된 비빔밥에 틈새 레드페퍼 빠트리기네요. 이렇게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. 자,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숟가락으로 너무 큰데? 와. 아, 여기 좀 묻으니까 땀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, 얼음 때문에 이게 자꾸 흐르더라고요. 턱에 빵꾸는 안 났는데, 예. 계란. 그냥 우리가 아는 비빔밥 맛입니다. 우리가 아는 비빔밥에 실비김치가 첨가된 그런 맛인데 굉장히 맛있네요. 지금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탕국만 다 안 먹으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.
당국은 어머니께서 건더기를 엄청나게 챙겨주시고 국물이 없어갖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제가 멸치 육수랑 참치에 후추, 소금 이렇게 넣었습니다. 아 이거 너무 맛있잖아 이거. 어묵탕 같노. 스지 전골? 어묵 전골? 와 이거 파김치 너무 맛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안 매운 파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맛있게 느껴지네요. 사실 집에 파김치가 네, 실비 파김치 다 떨어졌습니다. 와, 따뜻한 거 먹으니까 술술 들어가네요, 밥이.
되게 다 식었네. 아, 맛있다. 양은 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살짝 물리는 느낌이라서 예,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고추참치 투입하겠습니다. 완전 클립 제거. 웃지 말고 나오네. 막 계속 웃고 있노.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노. 나온다. 자, 물림 방지용 고추참치 투입. 보자. 아씨, 모질한가? 아, 더 넣을까? 아니다, 그럼 양이 너무 많다. 펼치니까 양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. 모아야겠다. 내 기분이 안 좋네, 이거. 모으자. 한 캔이라도 살짝 향이 납니다. 큰 숟가락 먹으니까 입이 자꾸 묻어갖고 닦는다고 페이스가 느려지니까 작은 숟가락으로 크게 먹겠습니다. 교체하기 전에 국물 좀 더 먹을걸. 따뜻하네.
먹고 있는데 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. 와, 이거 다 먹었는데. 실패. 보존 먹방은 아닌데 다 먹어보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억지로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다 먹고 바로 토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예, 참겠습니다. 방금 체중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.5kg, 3kg 먹은 것 같습니다. 벌써 먹기 전에 체중을 안 재봐서 대략적인데 하여튼 2.5에서 3kg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. 거의 원래 제 한계입니다. 술방에서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니까. 자, 요거는 당연히 안 버리고 편집하고 나서 아마 바로 먹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명절 이거 남은 나물들 음식 해가지고 잡채 넣고 요 실비김치로 해가지고 요 당국이랑 해서 파김치랑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 없어서 남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맛있어서 제가 다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깝쳤네요. 제 주제를 모르고 해. 아무튼 먹는 데까지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